자원가법 감정평가 보도록 하죠. 자, 원가법에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이럴 땐 가액을 구할 때는 뭐에서 뭐 뺀다? 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총액, 감가 누계 빼야 돼요. 이식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까먹으면 내년에 다시 봐야 돼요. 자, 1번 재조달 원가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면 여기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 시점과 기준 시점이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언제나 무슨 시점으로 해준다? 그렇죠. 기준 시점.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용승인 시점과 기준 시점까지 몇 년 경과했다? 2년 경과했어요. 2년 경과했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또 보니까 사용승인 시점에 신축공사비 3억 재조달 원가를 구하려면 일단 3억 원이니까 공 6개 떼고리 보기로 했죠. 300원으로 해놓고 300원 곱하기 보기 보니까 공사비 상승률 전년 대비 5%씩 상승. 그러면 5%씩 상승했으니까 1 플러스 R에 N승 해줘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5%니까 0.05. 여기 와보시면 1 플러스 R에 N승이니까 0.05 더하기 1 하면 1.05에 몇 승? 2승. 요거를 먼저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일단 요거부터 구해보죠. 자, 300 곱하기 1.05 두 번 하면 네, 330.75 이렇게 나온대요. 맞아요. 자, 2번 감가총액 감가누계액을 구해보도록 하죠. 감가총액에다가 다 반드시 곱해줄 게 있어요. 네? 경과연수 꼭 이거 곱해줘야 돼요. 꼭 이 문제 보너스래요. 1년에 무조건 나와요. 한 번씩. 자, 이것도 마저 구해보면 자 재조달 원가에다가 이렇게 나왔고, 자, 이 보기 보시면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잔존가치 없으면 곱해줄 필요가 없겠네요. 맞아요. 곱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곱할 필요가 얘는 없고, 이 보니까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이거는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한번 구해보면, 50년 나눠주고, 330.75. 네. 6.615. 여기서 반드시 경과 연수를 곱해줘야 돼요. 2년 경과 곱하기 2 하면, 네.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이제 감가총액, 감가누계이고, 여기 제조달 원가에서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나, 상관없어요.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 317.52.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답은 4번 땡큐 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너스래요. 반드시 연습해야 돼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계산 문제는 사실 반복만 잘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어렵고 쉬운 게 있지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긴 수업 들으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황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학개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다 이론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 문제를 설명을 잘 하고 한것 같습니다. 교수님,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